우리말 겨루기 오늘 달인 도전자 장기용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말 겨루기 출연하셔서 우승까지 하셨지만 예심 보게 된 거는 약간 본인 의지보다 다른 사람 의지가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그 대학교 후배랑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예심을 보러 갔는데 또 운 좋게 세 명 다 예심에 합격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 명은 이미 방송을 했고 예, 저는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는 이제 곧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녀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 조언이에요, 조언. 아, 조언을 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말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다음번에는 더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 오, 바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우리말 쓰고 계신 장기용 씨인데 자, 오늘 달인 문제 마찬가지로 3단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3단계 모두 통과하면 우리말 달인의 명예와 함께 3천만 원의 달인 상금 거머쥘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단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장안의 화제거리, 화제거리. 자, 둘 중에 바른말은 뭘까요? 장안의 화제거리, 화제거리. 10초 출발합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사이쇼 바치는 화제거리 선택했습니다. 네. 아까 사이쇼 문제 맞히셨었나요? 네. 자신 있으세요?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아,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우리말 겨루기.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몇백 쪽짜리 책을 샀다가 기억까지만 보고 나왔습니다. 기억만 봤어요? 네, 오늘 이거 희연 문제인데. 다행히도. 아는 걸로. 네.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까무라치게 놀라다. 까무러치게 놀라다. 까무라할까요? 까무럴까요? 10초 출발합니다. 뒤에 거 하겠습니다. 뒤에 까무러치게 놀라다. 까무러로 고르셨어요? 네. 근데 왜 소리를 내셨어요? 약간? 아, 이게 맞나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민을 하시고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구운 고구마가 다디달다, 달디달다. 다디달다가 맞을까요? 달디달다가 맞을까요?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다디달다. 네. 이번엔 좀 빠르게 고르셨는데 아직 시간 남아있습니다. 1단계는 5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고치셔도 되고요.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셔도 되고요.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가만히 계셨네요. 네.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었나요? 그냥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잡은 마음으로 그대로 갔는데요. 정답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방금 엄청 기네요. 이게 오늘 빨리 해준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2단계 같이 풀어봅니다. 이거 2단계 좀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띄어쓰기 잘하세요? 못합니다. 마치면 상금이 두 배입니다. 네. 2단계 문제 드립니다. 매운 바람 부는 이맘때엔 전골 냄비에 끓여내는 따끈한 국물 음식이 제격이지만 살찌기 쉬우니 참아내야겠다. 자, 그러면은 장기용 씨와 2단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띄어쓰기 60초 출발합니다.
매운 바람 띄고 매운 바람 띄고 분은 띄고 분은 띄고 이맘때엔 띄고 이맘때엔 띄고 전골 띄고 전골 띄고 냄비에 띄고 냄비에 띄고 끓여내는 띄고 끓여내는 띄고 따끈한 띄고 따끈한 띄고 국물 띄고 국물 띄고 음식이 띄고 음식이 띄고 재 띄고 재 띄고 격이지만 띄고 격이지만 띄고 살 띄고 살 띄고 찌기 띄고 찌기 띄고 쉬운이 띄고 쉬운이 띄고 참아내야 띄고 참아내야 띄고 겠다 예 겠다 좀 고쳐 보죠 네. 고쳐 봐요 살찌기를 붙이겠습니다 살찌기 붙이고 20초 남았습니다 네 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쳐 봐요 10여 초 남아 있습니다 매운 띄고 바람 하겠습니다 매운 띄고 바람 자, 5초 정도 남았습니다. 더 없을까요? 3초. 국물 음식 붙이겠습니다. 국물 음식 붙이는 거. 자. 네. 하. 네. 장기용 씨. 네. 왜 하필 마지막에 국물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촉이 왔습니다. 그래요, 느낌이. 네. 자, 2단계. 띄어쓰기 문제 장기용 씨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국물 음식 붙여요!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2단계 정답 확인합니다. 아, 매운 바람 국물 음식 안 고치시는 게 낫었는데 매운 바람은 한 단어고요. 네. 국물 음식은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전골 냄비가 한 단어고요. 제격이지만은 한 단어. 참아 띄고 내야겠다. 끓여 띄고 내는까지. 네. 아 띄어쓰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공부한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많이 못했으니까. 아, 띄어쓰기 공부 못했으니까. 오늘 그래도 멀리까지 오셨는데 네.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아, 상당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이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올 들어서 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안 나오실까? 그러니까요. 안타깝거든요. 장기용 씨가 될 수 있지 않았나 내심 또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또 그 기대는 다음 주로 미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